152쪽이고요. 무릇 상이 있는 바는 다 허망함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다.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라고 하는 금강경의 이제 대표가 되는 가르침이고 금강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딱 요약해 놓은 사구계입니다. 상이 있는 바 상이 있는 바 이게 상이 있다. 뭘 상이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그 이걸 이제 이 대승불교 경전 반야경이 뒤에 나오는데요. 모양과 빛깔 있는 이 모든 대상들 혹은 이제 빛깔이 없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내가 인식으로 알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컵이라는 이름을 부여해서 이런 모양은 그래서 물을 담을 수 있는 이런 모양을 가진 것은 컵이라고 이름을 짓자라고 해서 컵이라는 이름을 이름 명자를 써서 명이라고 부르고 이 모양을 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은 컵이라는 이름으로 짓자 해서 명상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컵은 컵이라는 명상을 가지고 있죠. 컵 받침대 책이라는 모양으로 우리는 책을 알고 있죠.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상들을 내가 안다라고 느끼는 모든 대상들은 우리가 모양으로 기억해서 아는 겁니다. 모양을 취해서 아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종이라고 배웠던 이런 모양은 종이야라고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운 것을 기반으로 그 기억, 그 모양 배우면서 이런 이미지를 종이라는 이름으로 엮어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놓은 것 그것을 이제 상이라 그래요. 이미지, 모양 이것을 이제 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파악할 때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상으로 취해서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어떤 명상, 어떤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나라는 존재, 이렇게 생긴 모양을 나라고 하죠. 그죠? 첫째 이렇게 생긴 모양을 나라고 하고 이 모양에는 이 상에는 겉으로 드러난 상도 있지만 이미지의 상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려진 상. 저라는 존재는 여기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저라는 상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다라고 생각하죠. 어떤 A라는 연예인을 보고 어떤 사람은 호감형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비호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키가 작다라고 이미지로 그려서 마음속에 그리죠. 즉 여러분 머릿속에 연예인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연예인들에 대한 상이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죠. 마음속에 다 있죠. 그죠? 그래서 강호동 알아요? 이러면 알죠. 뭘로 알아요? 강호동이란 상이 내 안에 이렇게 다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을 가지고 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는 걸까요 그게? 강호동을 진짜로 아는 걸까요? 아마도 강호동 가족도 자식도 내 남편이 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히 모를 겁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식이 어떤 사람인지 100% 압니까? 몰라요. 나도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강호는 본인도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려놓은 그 사람의 이미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의 범주를 다 그려놓고 근데 그 범주가 어디서 만든 거예요? 상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좋은 이미지를 내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 사람은 나쁜 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요. 그 사람이 자꾸 내 인생에 왔다 갔다 하면 괴롭고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 마음속에 이미지가 안 좋은 이미지로 그 사람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는 것들은 자꾸 가지고 싶어요. 집착해서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좋은 이미지는 자꾸 취하고 싶어 하고 싫은 이미지는 자꾸 밀쳐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좋은 이미지로 저장된 것들이 내 것이 되지 않을 때 괴롭고 남들은 많이 가졌는데 내가 못 가질 때 괴롭고 또 나쁜 이미지는 밀쳐내지 못할 때 또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은 그 괴로움에 그것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미지가 상, 모양이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마음속에 정치에 대해서 나는 보수가 좋아라는 이미지가 그려져 있고 나는 진보가 좋아라는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면 그 이미지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밉고 싫고 내 편 네 편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또 종교라는 이미지 하나 때문에 이 종교는 내 종교고 저 종교는 남의 종교고 이런 또 이미지가 벌어지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자기 마음속에 이미지에 되게 좋게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을 되게 안 좋은 이미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할 수도 있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이라고 여기면서 또 마음속에 이미지를 가지고 내 인생은 이랬어, 내 인생은 저랬어, 실패했어,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내 인생은 저렇게 돼야 돼, 그게 다 자기 마음속에 허상으로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가짜 모양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세상을 실체적 진실로서 세상을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대한 내 마음속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을 세상이라고 굳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이미지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행복이라고 내가 정의 내린 이미지, 그 이미지를 향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지 않았을 때 괴롭고 그 길로 갔을 때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전부 다 자기 마음속에 그려진 이미지입니다. 이름과 모양으로 정해놓은 거죠. 그 이름과 모양을 빼면 그 존재 진실에 다가설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존재 진실에 다가서기를 거부하고 그 존재에 대한 내 머릿속의 이미지, 왜곡시켜 놓은 그림자, 그걸 가지고 세상을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낙조를 바라보거나 아침 해 뜨는 아주 장대한 풍경을 보면서 막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는데 그 있는 그대로 접촉하는 순간은 잠깐이고 대부분은 그 풍경을 간접 경험하려고 해요. 아름다운 풍경이 있으면 대부분 뭐부터 해요? 스마트폰 꺼내가 사진부터 찍잖아요. 그래서 저걸 직접 보면 되는데 와, 잘 나왔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봐요. 혹은 그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사진 찍어놔요. 탁탁 사진 찍어놔요. 사진 찍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어떤 좋은 풍경을 볼 때 옛날에 찍어놨던 그 사진과 비교한단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로서 그것을 간접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매일 만나고 있지만 직접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맨날 옆에서 데리고 사는 사람도 직접 보지 못하고 남편에 대한 이미지와 같이 사는 거예요. 이미지를 데리고 사는 거죠. 자식과 진짜 사는 게 아니고 자식 이미지를 데리고 사는 거죠. 참 여담입니다만 저도 이게 심심할 때 영화보다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이 더 재밌잖아요. 영화는 그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아주 정말 좋은 영화가 아니고서는 그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좀 아까운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근데 예를 들어 법륜 스님 증문즉설을 보면 정말 참 그 지혜로우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우리는 다들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걸 제가 그거를 이제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뭐 보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의 질문이 너무 재밌어요. 그 질문을 보면 야,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구나. 이게 클릭수가 많은 질문은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질문들을 보면 그 질문들이 너무 재밌고 너무 적나라하고 야, 뭐랄까 저는 법륜 스님처럼 그렇게까지 못하겠는데 당신은 막 그냥 유쾌하게 즐겁게 상처를 막 콱 주잖아요. 네가 못나가지고 네 자식이 괴롭다 하면서 반말해가면서 그냥 적나라하게 막 완전 그냥 혼을 낸단 말이죠. 어찌 보면 상처 막 확 받도록 남들 앞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얼마나 남들 앞에서 그 상처받기 싫어해요. 네 못난 놈이라는 말을 얼마나 듣기 싫어해요. 근데 그 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 스님이 그렇게 막 혼을 내잖아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 그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 스님과 이분 사이에서는 아무런 뭐
뭐 미운 것도 없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질문하는 그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훤히 드러나죠. 또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패턴이 훤히 드러나요. 그 말 속에서. 그럼 그 스님께서는 그거를 확 금방 꿰뚫어보고 자식을 그런 식으로 그딴 식으로 구속시켜가지고 그 자기 수준처럼 자식을 키워놨으니 자식이 그렇게 엄마 말 안 듣거나 아빠 말 안 듣는 거지 자식 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러면서 막 혼을 내요. 자식을 그딴 식으로 키워놓고서 아직까지도 내 식대로 내가 자식한테 덕보려고 한다고.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가고 싶어서 잘해지고 싶어서 막 난 용돈도 주고 뭐 차도 사주고 뭐 뭐도 해주고 합니다. 그럼 또 혼나죠. 돈으로 애들 꼬셔가지고 응? 그렇게 애들이 싫다면은 가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라. 본인이 그렇게 부모 애들이 부모한테 연락도 하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키워놓고 이제 와서 내 편 하려고 나 좋으려고 애들 만나고 손자 손녀 만나고 싶어서 쫓아가는 거는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그럼 혼을 내요.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 말씀의 그 본뜻이 뭔지를. 그러니까 겉 얘기만 듣고 나서는 막 좀 화가 날 수도 있겠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아, 참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야, 정말 이 세상에는 참 그 지혜롭지 못한 부모님들이 지혜롭지 못한 어른들이 이렇게 많구나. 우리 옛날에는 지혜롭지 못한 애들은 있어도 어른은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 막연히 하고 살잖아요. 근데 야, 지혜롭지 못한 애들은 별로 없어도 지혜롭지 못한 어른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키우니까 자신의 업을 그대로 투영하면서 자신의 업의 습관,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 그 화내고 썩내고 집착하고 욕망하고 하는 그것들을 그대로 자식에게 투사하면서 평생을 애들을 데리고 사니 아이들은 뭔 죄길래. 근데 그 부모님은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난 너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너를 위해 내가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바로 제일 큰 망상이에요. 부모 자기 욕심, 자기 어리석음 때문에 자식을 망쳐놓고 그래놓고 자식이 나중에 잘못된 짓을 하면 충격받아요. 어떻게 내 자식이 저럴 수가 있지? 한 바들바들 떨어요. 내 자식을 저렇게 안 키웠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똑같거나 더 심하죠. 부모가 더 심하단 말이에요. 자식보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런데 이거를 인정을 못해요. 어른들은. 왜냐하면 난 어른이고 난 지혜롭다고 생각. 대부분의 어른들은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남보다 지혜로워도 크게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요. 너무 어리석어요. 저부터도 우리는 다 어리석게 삽니다. 그러면서 그 겸손하게 어리석은 줄 알고 어리석은 줄 알면 자기 집착,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자식에게 강요하거나 남편에게 강요하거나 아내에게 강요하거나 적어도 그러진 않을 수 있겠죠.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알면. 근데 스스로 부족하면서도 부족한지 모르니까 어리석은지 모르니까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상을 가지고 나라는 상, 나는 지혜롭다라는 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자식을 잘 키우고 있어라는 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잘 키웠는데 자식이 삐뚤어지게 자라 이런 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도 자기가 삐뚤어진 상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전체가 삐뚤어지게 보여요. 왜? 내 안에 있는 상이 필터가 색안경이 오염돼 있으니까 그 오염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겠어요? 삐뚤어진 세상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오염된 것처럼 보여요. 다 적대감 있게 보이고 다 욕심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대로 내 마음을 딴 사람에게 투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자기 마음속에 상으로 이미지로 그려놓은 탐지치 삼독에 오염되고 찌든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요. 평생을 이 괴로운 세상 속에서 괴로움을 감당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살다 보면 내가 세상이 더러운 곳이야, 괴로운 곳이야, 사람들은 다 성품이 원래 나쁜 놈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도 그 사람 앞에만큼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착한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착해지잖아요. 내가 자비로워지고 이타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 앞에서 막 욕심부리고 하는 사람 앞에 가면 나도 똑같이 바뀌잖아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옆에서 차 옆에 작은 접촉사고가 났는데 오자마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괜찮으세요? 막 이러면 아유 괜찮아요 이러는데 어깨 막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막 이러면 이 사람이 지금 뭔 오히려 막 적반하장을 하는가 하면서 막 오히려 막 화가 나잖아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차를 이렇게 대고 그 차 안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차 안에 있다가 옆에 좀 좁긴 했어요. 근데 이제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정말 제가 정말입니다. 정말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때 내가 바로 했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무런 자국이 없어요. 정말 아무런 자국이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차에 탄 사람이 어깨를 막 이러면서 나와가지고는 화를 막 내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면서 뭐 보험 불러라면서 보험이 어디냐라고 막 그러는 거에서 아니 저 와서 보세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보험 불러야 되나요? 그랬더니 무슨 말 하냐라면서 막 화를 막 버럭버럭 내더라고요. 가지고 보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 보험 부른 사람한테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데 해줘야 돼요. 그랬더니 해줘야 된대요. 그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랬더니 뭐 한 30만원을 주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한 30만원 주고 보험 처리를 하라고. 그래서 보험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험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그런 게 한 두 건 있었거든요. 뭐 두 건인가 세 건? 뭐 2, 3년 걸쳐서 두세 건이 되면 또 이게 올라가더만요. 그 나중에 이제 그걸 다시 취소하니까 또 안 올라가는 뭐 그런 게 있더만요. 그래서 취소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오니까 저도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인연법이죠. 상대방이 내가 내 마음의 필터가 아름답고 맑고 청정한 필터가 있으면 상 이미지가 있으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고 그런 사람만 만나게 되고 나쁜 놈을 만나도 내 앞에 와서는 그 사람이 착해져요. 근데 내가 세상 오염된 필터로 오염된 이미지 오염된 상으로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쁜 놈처럼 보여요.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딱 다 이중적이잖아요. 근데 나한테 막 시비 걸고 나쁘게 다가오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착하게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어떤 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세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누가 창조한 겁니까? 내가 창조한 거예요. 자기 창조예요. 내가 사는 세상은 내가 사는 우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자기 눈앞에 연기된 이 허망한 세상, 그 자기에게만 있는 세상이에요. 딴 사람에겐 그 세상이 없어요. 딴 사람에겐 그 세상이 없습니다. 딴 사람에겐 딴 사람에게 연기된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세상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 이미지, 그 상은, 범소유 상은 계시 허망, 허망해서 만약에 상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직견열애, 그게 바로 열애, 바로 곧장 깨닫는다는 겁니다. 즉, 상으로, 필터로, 머릿속에 해석, 개념, 판단, 분별로 모양을 그려가지고 판단, 분별해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상을 가지고 보지 않는 것, 약견재상 비상, 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 내가 보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상일 뿐이에요. 좋게 보는 것도 상이고 나쁘게 보는 것도 상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면 좋은 거나 나쁘지 않아요. 그냥 이러할 뿐이지.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게 부처를 보는 거예요. 곧장 부처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응무소주 이생기심,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모양, 이미지를 그려놓고 내가 그려놓은 그 이미지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나는 그 사람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아 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아주 어릴 때, 터무니없는 어릴 때 이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아 라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때는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리고 걔가 내가 봤을 땐 얘는 이렇게 착한 애가 나같이 착한 사람을 만나야 돼 이랬는데 그렇게 예쁘고 내가 너무 사랑해서 얘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애가 성격 더럽고 누가 봐도 저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얘가 약간 뭐 이렇게 좀 마약도 하고 완전 그 뒤에 가서 막 완전히 그 와 정말 파렴치한 스타일, 자기가 나쁜 짓 했던 거 뭐 여자를 뭐 어떻게 꼬셔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를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면서 아주 누가 봐도 나쁜 놈인데 얘가 걔를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거 막 속이 뒤집어져 막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해도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걔 눈에는 걔가 좋은 거라.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다 하면 막 정말 미치겠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때 다 있었잖아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단 말이죠. 그때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냥 뭐 한때 왔다가 한때 이미지로 내가 죽고 못 산다는 이미지를 그냥 그때 집착했던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건 진짜 허망한 이미지를 붙잡은 거지. 그 사람 지금 다시 만나보세요. 아니면 연세 한 70, 80 되셔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만나보세요. 찾아가 보세요. 옛날에 그 아름답고 하던 게 있는지. 아들 한 둘, 셋 키우면서 깡패보다 더 심한 엄마가 돼가지고 옛날에 그 천사 같던 그 모습은 사라졌을 수도 있단 말이죠. 왜 내 이미지에는 내가 집착해서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거야, 이미지는. 근데 그 이미지는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범소의 상은 계시 허망이에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왜? 그 이미지가 진짜라고 집착하는 걸 실제라고 믿었으니까, 계시 허망인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장병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대화가 안 돼요. 포기했어요. 당연히 대화가 안 되죠. 왜? 본인들은 지금 콩깍지가 껴서 그 상이 계시허망이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모르죠. 당연히 그거 허망한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본인에게는 아무 안 허망해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럼 그것도 집착할 필요 없어요. 허망하다 얘기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아니라면 그건 아닌 거예요. 본인에게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인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조차 이게 아무리 진리라도 그것조차 집착해서는 안 돼요. 아직 난 그래도 얘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오케이 죽을 것 같아. 계속 죽을 것 같아라. 어쩔 수 없다. 얘기해 줄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어느 정도 감당하고 나서 거기서 삶의 지혜를 수확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한 달, 두 달, 세 달, 한 6개월 죽을 것처럼 괴로워해보고 나서 이제 조금 살았다 싶을 때 그때 이제 깨달아요. 아 이게 허망한 거였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그 다음 휴가 가면 바로 또 딴 사람 사귀어요. 그러고 나서 아 그때는 허망했구나. 그때 스님 말이 지금 생각하니까 맞구나. 이게 삶이 저절로 깨닫게 만드는 거죠. 삶이. 근데 아직 거기 그 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진급에, 돈에, 아파트에 아니면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그거 허망하다고 아무리 얘기해 주세요. 우리 보고 미친놈이라고 하죠. 본인에겐 그게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그 상을 놓고 얘기하니까 법륜스님은 상을 깊이 개입시켜서 그래 당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렇게 안 하고 그 상을 딱 떼버리고 얘기하니까 그 당신은 막 괴로워 죽겠는데 그냥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상에 갇혀있을 때만 그렇게 괴롭지 상에 갇혀있지 않으면 너무 쿨한 문제거든요.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심지어 지금 죽을 것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죽겠어요 그럼 이혼하세요. 되게 가볍게 얘기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아닌 줄 알죠. 스님도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라는 거 알지만 사실은
상을 놓고 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건 하란 얘기가 아니고요. 네.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을 놓고 보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 앞에서는 상을 가지고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상을 놓고 보면 사실은 죽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이렇게도 죽을 수 있고 저렇게도 죽을 수 있고 사람의 인원수만큼 죽음의 방식은 다 달라요. 어떤 죽음은 뭐 성숙하고 뭐 성스럽고 어떤 죽음은 뭐 비참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은 죽음이에요, 그냥. 빨리 죽었다고 뭐 비참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인연이 다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20대 때도 죽고 30대 때도 죽고. 그래가지고 내가 상으로 생각해서 해석하고 판단하면 억울하죠. 가슴 아프죠. 근데 그 자기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가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본래 존재의 진실은. 그 따로의 괴로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을 내려놓고 보면 집착할 만한 게 어디에도 없다. 만일 모양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 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니 능히 여래를 보지 못한다. 진리를 모양으로 볼 수 있느냐, 소리로 들을 수 있느냐. 부처는 모양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소리로 들을 수 없습니다. 법을 모양으로 볼 수 있느냐, 모양으로 드러날 수 없어요. 어떤 특정한 소리로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래서 진리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눈 깊고 혐오 뜻으로 대상을 파악해서 아는 방식, 우리니까 아는 건 그밖에 없잖아요. 눈으로 봐서 알고, 소리를 들어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맛봐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거, 파악해서 아는 거,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진리는 볼 수 없습니다. 진리를 확인할 수 없어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물론 뭐 방편으로 얘기하다 보면 뭐 이 사실을 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안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거는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귀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여기 이게 뭐 제3의 눈이 있느니 어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불안이니 해안이니 뭐 법안이니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귀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는 모든 것 속에 법이 있어요. 죽비를 보면 죽비에 법이 있고 뜰 앞에 잣나무를 보면 뜰 앞에 잣나무 속에 법이 확인되는 거예요. 모든 보이는 것이 그것이 법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 법이 확인된단 말이죠. 그 선 오록에 보면은 정형록인가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호떡인 줄 알고 값을 지불하고 호떡을 샀는데 한입김으로 먹었더니 만두였다. 이런 선문답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보면은 뭔 소리야 지금? 호떡인 줄 알고 샀는데 보니까 만두였어요. 우리 이게 컵인 줄 알았는데 이게 부처였어요. 뜰 앞에 있는 잣나무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부처가 확인돼요. 들리는 소리가 새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새소리에서 부처가 확인돼요. 햇볕이 반짝거리는 것이 새벽별이 반짝거리는 게 새벽별이 반짝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부처가 반짝 깨어난단 말이에요. 삼라만상 온 우주법계 모든 것이 눈 깊고 혐오 뜻으로 색상의 미척법을 접촉할 때 그걸 가지고 부처를 볼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부처가 확인된단 말이죠. 그러니 눈 깊고 혐오 뜻이 색상의 미축법을 아는 방식은 아니에요. 아는 방식은 안식, 봐서 안다, 안식, 이식, 들어서 안다. 이게 식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절대 안 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방식은 뭐밖에 몰라요? 봐서 깨닫거나, 듣고 깨닫거나, 느끼고 깨닫거나, 알아서 깨닫거나, 뭔가 막 오온으로 깨닫거나 육식으로 깨닫거나 이거밖에 모르니까 우리는 오온, 어떤 감정으로 느낌이 뭔가 막 찌릿한 느낌이 올 때 이게 깨달음이겠지. 생각이 막 확 뒤집어지면서 생각이 딱 일어나지 않는 무심의 생각이 딱 왔을 때 그게 깨달음이겠지. 이런 식으로 상상해요. 머리를 굴려요. 눈에 뭔가 우주가 확 사라지고 귀에 뭔가 신비로운 소리가 들리거나 뭔가 이런 것을 상상해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오온의 범주 안에서만 상상할 수 있어요. 오온 12초 18개, 온척에 이 범주 안에서만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머리가 그거밖에 못하니까. 근데 깨달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오온 18개의 변화도 부수적으로 따라와요. 부수적으로. 왜 따라오느냐 하면 엄청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이 배고픈 사람이, 배부른 사람이 밥 먹으면 맛없어요. 밥 먹는데 막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아요. 근데 한 3일 5일을 굶어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라면 감동적으로 맛있어요. 이게 막 온몸에 전율이 올 정도로 맛있겠죠. 감동 느낌으로 막 감동스럽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깨달음의 경험이라는 것도 그것으로 오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도 일부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느낌은 진짜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씩 예전에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아 옛날에 그게 깨달음이었었구나 하고 느끼는 사람들도 간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 체험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안목이 중요하다, 불지견이 중요하다, 바른 안목. 그래서 교종과 선종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게, 선교 양종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깨달음만 있어가지고도 안 돼요. 선만 해서도 안 돼요. 법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균형 있게 가요. 그래서 안목이 없이 그냥 문득 깨닫고 나면 본인이 깨달은 줄도 몰라요. 금방 다시 흐릿해져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머리만 알아가지고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공부가 이렇게 뭔가 느낌, 뭔가 느낌이 왔다거나 내 눈에서 뭔가 막 뭔가가 확 경험되는 게 왔다거나 온 18개로 눈 깊고 혐험 뜻이나 느낌, 감정, 생각, 의지, 의식 이런 걸로 뭔가 감지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거는 그냥 왔다 가는 경계예요. 경계. 경계를 체험한 거예요. 깨달음을 체험한 게 아니고, 깨달음은 그렇게 대단한 방식으로 대단한 방식으로 오는 건 부수적인 것이다. 부수적인 쭉정이다. 쭉정이.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이 왔을 때, 그런 체험이 왔을 때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그 체험, 거기에 이제 속는 거죠. 속으니까 그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지나가고 나서 다시 그걸 체험하려고 그걸 자꾸 쫓아요. 그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것, 내가 깨달았을 때도 있고 깨닫지 못했을 때도 있는 것, 지금도 있는 것, 그게 진짠데. 그래서 사실은 진짜는 너무 완벽하게 주어진 거라서, 너무 완벽하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늘 쓰고 있는 것이라서 너무 가짜 않게 느껴져요. 쉽게 말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흔한 거니까, 너무 흔한 거라서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들 계속 와서 법문을 듣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깨닫고 보면 이제 제가 이 한 말이 이해가 돼요. 뭐냐면, 야, 이럴 리가 없어. 이게 깨달음일 리가 없어. 그러면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게 깨달음이라고 자꾸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이럴 수가 없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깨달음일 수가 없어. 여기 확신을 심어주는 게 선지식이에요. 그래서 옛날 선지식 스님들이 이거 뭐 그냥 이제 짜잘하게 하는 말로 뭐냐 하면, 우리가 상호 원만하다 이러잖아요. 부처님도 상호가 32상 80종호가 원만하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상호가 원만하다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스님들은 이제 그냥 우스개 비슷하게 이런 말도 해요. 스님들은 인물도 좀 잘 나야 돼. 이 말이 뭐냐면 인물이 겉에서 좀 믿을만하고 신심이 좀 믿음이 가고, 좀 사기꾼 같으면은 저 사람 하는 말을 못 믿겠잖아요. 근데 좀 믿을만한 것 같고 뭔가 진실성이 있어 보이고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따르게 말하면 또 좀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뭐 어쩌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믿기 힘든 것을 믿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정말이다, 이게 다다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게 힘든 작업이에요. 이게 깨닫는 게 힘든 작업이 아니라,
깨달음 이후의 혼란, 그게 깨달음이 너무 엄청나서 혼란이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서 여기에 자리 잡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보임하는데 10년, 20년 걸린다는 게 처음에 몇 년간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깨달음이야? 나는 일본 깨달음이라고 안 배웠는데 내가 배운 깨달음은 깨닫고 나니까 막 그냥 세상이 뒤집히고 모든 게 막 그냥 완전히 막 바뀌고 앞에서 그냥 마이크만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막 2시간, 3시간 막 위대한 설법을 막 해대고 그게 깨달음인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깨달았는데 한마디 말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스님들 중에도. 그거는 그냥 자기 업을 따라가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법을 많이 적극적으로 펴느냐 아니면 법을 펴지 않고 그냥 고요히 홀로 수행하느냐, 자기 인연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상에만, 상에 얽매여 있고 상에 끌려가 있는, 그래서 늘 모양이나 빛깔이나 소리나 냄새나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맛보여지는 거, 경계 쫓아가는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로 돌아와서 모양을 판단하기 이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다 모양이 보이잖아요.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다르게 보이는 거 다 모양이죠, 그죠? 모양은 태어나서 배운 거죠. 이게 컵인 줄 태어나기 전에도 알았어요? 태어나서 배운 거잖아요. 배워서 익혀서 기억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태어나서 배운 거 빼고 저를 보고서 보상심이라고 아는 거는 태어나서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를 법상스님이라고 아는 건, 누구라고 아는 건 여러분마다 다 달라요. 어떤 스님은 저를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다르게 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상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상이잖아요. 깨달으면 이런 걸 거야. 그거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상이잖아요. 그 상을 빼고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똑같은 게 확인되는 게 뭐겠어요? 그 답을 내보세요. 여기서 똑같은 게 확인돼야 돼요. 내가 배워서 들은 거 말고, 배워서 익힌 거 말고, 태어나서 이후에 배운 거는 다 식이에요, 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의식으로 배운 거잖아요. 어떤 소리를 듣고 박수 소리지, 이거는 배워서 안 거잖아요. 박수 소리라는 개념, 이름을 명상으로, 이름과 모양을 박수 소리라고,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 소리라는 모양을 그림 그려서, 아, 이 소리는 박수 소리야, 이 소리는 종소리야. 이건 다 나중에 배운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박수 소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나무 부딪힌 소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건 모양이에요, 모양. 여기서 모양이 말고 법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법은 따로 법이 확인되는 법이 없어요, 따로. 모양이 확인되지 않으면 돼요. 무엇을 보든 그곳에서 모양을 보지 말고, 모양을 보지 않으면 거기서 법이 확인되는 거예요. 모양을 보지만 않으면, 따로 법이라는 뭔가 컵이 보이다가 갑자기 법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모양만 빼면, 모양만 제거하면 컵이 보이는데, 법이 보이는데 그 법은 눈으로 보는 이런 방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눈이 눈을 보는 것 같다. 눈이 딴 건 다 보지만 자기 눈을 못 봐요. 눈이 딴 걸 보는 방식으로 자기 눈을 못 봐요. 딴 걸 보는 걸 통해서 아, 내 눈이 여기 있구나라고 확인할 뿐이지. 그게 확인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은 마치 이것과 같다 그러죠. 저기 산 너머에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는 걸 보는 것과 같다. 그러면 아, 산 너머에 불이 났구나라고 알잖아요. 직접 불을 봐서 알아요? 직접 불을 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연기를 보고 불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보고 불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불을 직접 보는 게 아니에요. 불을 직접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떡인 줄 알고 샀는데 만두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고 나무고 산이고 들이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분별된 대상을 봤는데 거기서 법이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법이 뭐냐?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서 그 이제 제가 재생 목록에 그 참선, 그 참선 입문인가? 하여간 뭐 관련된 이렇게 재생 목록도 해놨고 또 제목을 들여다보면 뭐 견성이니 무슨 깨달음이니 뭐
직진심이니 뭐 이런 식의 선 관련된 용어로 제목을 달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이 자리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제가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에서 상을 뺐을 때 내가 배운 거 아닌 것,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져온 거, 그게 뭔지를 한번 화두로 삼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